어쨌든 재헌절 행사를 국회에서 하니까 대통령들이 헌법을 잘 안 지켜요. 피청구인의 위헌 위도 행위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재헌절에 대통령이 모세가 해야 합니다. 아니, 그 헌법 지키는 대통령 뽑아놨잖아요. 예? 대통령. 대통령 뽑은 지 잊어버리셨어요. 근데 뭐 신고리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적법 절차를 안 지킨 것 같아요. 주호영 대표는 저하고 연선 동기여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다 틀렸어요. 이거 함부로 나오셨네. 아, 세 분이 동기세요? 네.